첫 출근길인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오늘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높아졌습니다. 한낮에도 8도 선에 머물면서 온화하겠는데요. 추위는 누그러들었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서해상에는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 안에는 비나 눈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익산이 영하 4.9도, 고창은 영하 2.9도를 보였고요. 내륙 산간은 무주가 영하 5.1도, 진안과 장수는 영하 7.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진안과 장수가 5도, 그외 대부분 지역은 8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절기상 소환인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